요즘 골프 라운딩에 가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. 저는 분명 운동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 골퍼로서는 충분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했어요. 아니 왜 늘지를 않는 거야? 파워리프팅, 홈트레이닝, 헬스, 필라테스, 요가, 축구까지.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됐었거든요. 근데 이 골프는 안 돼. 정책이야.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. 아니 국내 1위 여성 운동 크리에이터한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. 그래서 바꿨어요. 근데 이게 답이더라고. 확실히 가볍기만 했던 기존의 여성 체질과는 달라요. 제 힘을 살려주더라니까요. 제가 히브뜸이 아니라 힘으뜸이거든요.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. 이거 하나로 달라진다고? 와 진짜 달라요. 확실히 달랐어요. 여자 클럽은 가벼운 것만 답이라던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. 요즘엔 여성분들도 근력 운동 정말 많이 하잖아요. 중요한 건 여자도 힘이 있고 클럽과 샤프트를 자신에게 맞게 사용하면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걸 이 클럽이 알려준 거죠.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걸 찾으세요. 직접 해보면서 그 효과를 느껴보세요.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죠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.